네, 안녕하세요.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. 어제 저희 타로 12기 관련해서 잘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. 어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 기존에 유명한 강의를 다 수강을 하셨고 현재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이제 직접 상담을 하고 계시면서 단골도 심지어 이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. 다만 같은 타로를 보는데 이제 기존에 저희 1인기 아카데미 타로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타로를 너무 잘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5천원에서 만원 사이로 또는 거의 무료 타로로 보고 계시는 거를 알고 나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. 왜냐면 어제 제가 타로 리딩을 이렇게 요청을 드려봤는데 타로 리딩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도 잘 내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못 받는 거죠. 예를 들면은 포르쉐라는 자동차를 샀는데 포르쉐 자동차 값이 너무 싼 거죠. 뭐 100만 원인 거죠.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차에 너무 좋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잘 인정을 못 하셔서 싸게 하시고 또 이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. 돈을 많이 받기 위한 프로세스. 예를 들면 똑같은 결론을 내주더라도 어떤 돈을 더 많이 받거나 어떤 수익화를 더 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 결론이 똑같더라도 수익화를 최소화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분 다 수익화를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진단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수정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라고 하시는데 결론은 브랜딩과 마케팅입니다. 그래서 이 타로 마스터 분들의 브랜딩,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, 후기, 그 다음에 영상,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사례들,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냐, 아니면은 그냥 검색했을 때 뭐 크몽이나 재능 사이트에서 나오는 5천원 타로를 하신 분들과 동일한 어떤 브랜딩이 안 돼 있는 상태냐, 이거에 따라서 첫 고객들이 내는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타로 리딩에 대해서는 거의 6시간 동안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고요. 그러니까 리딩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그거보다 리딩 실력이 이미 다 있으시니까 이 리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음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더 많은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. 조금 새로운 강의이고 어떻게 보면 타로 강의보다 약간 마케팅 강의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셨던 분들이 아마 잘 적용하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로 기존에 월 30에서 뭐 40만 원 정도 버셨다면은 똑같은 일을 하시고도 월 200에서 300을 버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이번에 이제 타로 12기 4주차 강의 중에 1주차가 끝났고요. 앞으로 4주 강의 동안 뭐 리딩, 뭐 페타로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잘 도와드려서 꼭 2,300 이상 월 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